오랜 시간 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미국 뉴욕시가 사상 처음으로 쥐잡기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. 도시를 활보하는 쥐떼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. 뉴욕시는 시 교육부 직원인 캐슬린 코라디를 시 최초의 설치류 퇴치 담당관에 임명했습니다. 코라디는 전직 초등교사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일하면서 학교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 쥐 개체수 감소에 앞장선 바 있습니다. 뉴욕시는 코라디가 과거 쥐 퇴치 경험과 결단력이 있어 이번 일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이것은 그녀를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뉴욕시는 오랫동안 쥐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습니다. 지난 2015년엔 뉴욕의 한 지하철 계단에서 피자를 옮기는 이른바 피자쥐 영상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. 2014년 한 연구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약 200만 마리의 쥐가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뉴욕시는 앞서 우리 돈으로 2억 원의 연봉을 내걸고 쥐잡기 인재를 구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. 실제로 뉴욕시 최초의 쥐잡기 책임자가 된 코라디는 2억 100만 원을 연봉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SBS 안서연입니다.